엄마들이 사실 바라는 거거든요. 서울에 있는 그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모든 엄마들의 꿈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오, 그럼 어떻게 하지? 예, 그러니까 하는 처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되게 킬링부터 갑니다. 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오다 보니까 애들이요, 정말 너무 훈련이 잘돼 있어요. 거의 이렇게 수도자급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에 뭐 유치원부터 엄청 공부시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놀 시간이 맞아요. 없죠. 요즘에 놀이터가 다 썰렁하잖아요. 네, 놀이터 맞아요. 노는 애들 없어요. 놀면 좀 이상한 애예요. 걔네 엄마 뭐해? 그런 얘기 두 들어요. 살, 세 살부터 뭐 학원 다니지 않나요? 놀이학교 여기 가잖아요. 애기 엄마 아빠들 어떠세요? 뭐 주변 얘기를 또 뭐. 저희 주변에는요, 제 근처에 있는 분의 얘기를 짧게 하자면, 한 달에 한250 정도의 돈을 내면, 그 아이가 엄마랑 한 반나절 노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의 성향, 어떻게 하면 교육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몇 선생님들한테. 살짜리 얘기를요? 죄송하지만, 3세요. 아. 그러니까 만 학원 나이? 2세. 어우. 그런데 애기 36개월도 안 컨설팅인 된, 거예요? 네, 애기 컨설팅. 말도 그래서 안 된다. 선생님하고 1시간 반 정도 통화해서 얻은 결론은, 이 애는 끼고 있어라. 어린이집 보내지 마라. 놀이학교도 보내지 마라. 왜냐면 이 아이는 상처받기 쉬운 아이니까 네가 데리고 있어라. 그럼 그 엄마는 주체성 없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안 보내기로 했어. 이렇게 된 전문가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으니까. 전문가가.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도 두살때 이미 아이는 테스트라는 걸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5가지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인지, 뭐, 언어. 근데 우리 딸은 100점 중에 99.8이 나왔대요. 오! 29개월이에요. 근데 언어가 이해력이 엄청 빠르대요. 그러나 수학, 과학 쪽이 잘안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슨 일이야? 아니라고요. 빨도나초파남보를 알려주면 그 다음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지를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선생님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 아들 테스트를 해봤죠. 제가 파랑색만 가르쳤는데 파랑색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남편한테 걱정했더니 그래도 신호등은 보니까 생맹은 아니야. 네, 이런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까지도 귀를 닫아야지만 사는데 어떻게 닫고 맞아, 살아요? 흔들리지. 흔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죠. 아이들이 거의 태어나면서 테스트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까도 99.8이란 말씀을 했습니다만 100점 만점으로 아주 꼬마 때부터 계속 100점 만점에 내가 몇 점인가로 계속해서 자기가 불쌍해. 불리는 거잖아요. 나는 89점짜리야. 막 이런 것이 나는 79점짜리야. 근데 오늘은 그 소위 90점 이상의 어느 정도 좋은 점수를 받았던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 정말 분투했던 전문 엄마, 뚜리지 맘들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정말 말 그대로 느리게 달리면 처지고요. 그쵸? 막 수학과 잘 못하면 그 과연 테스트가 가능한지 모르지만 남들이 막 빨주노초파남보 다 아는데 파란색만 알면 그것도 왠지 예, 이건 아이들 아닌 것 앞으로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처진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들은 차라리 제가 나중에 오늘 강의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게. 계속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한 애들. 그냥 나노 단위로 자기를 깎아 어느 정도로 수도사급인가 하면요. 친구들이 수업 안 떠들어요. 제가 딱 강의실 들어가면 다 이렇게 하고 이러고 앉아 눈을 150명이 300개 눈동자가 저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숨도 안 쉬고. 반짝반짝 예, 이제 그러고 제가 이제 PPT를 딱 키면 일제히 눈들이 탁 PPT로 돌아가고 손은 탁 벌쓸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한번 얘들아 저 PPT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자, 선생님하고 한번 눈을 맞춰 봅시다. 이러면 애들이요 일제히 PPT에 저에게 눈이 다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눈이 오는데 이걸 각도를 이렇게 다 모두가 각도를 싹 돌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은 선생님이 요구했으니까 맞추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걸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얘기는 쓸 얘기 아니니까 필기고 놔도 괜찮 안 놔요. 이러고 있고 제가 얘기를 하면 그걸 이러고 쓰는데 거의 한솥빵 어머니 수준인 게요. 안 보고도 잘 왜냐하면 써요? 나랑 눈을 맞추자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보고 쓰는 거예요, 안 보고. 선생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사실은 엄마들은요, 저런 자녀로 키우고 싶어요. 내 아들이 혼자 그렇죠. 딴짓 해봐. 그렇죠. 이게 속 터지는 멋있어 보일 거지. 거죠. 속 아니, 터지죠. 그리고
진짜 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아~ 채점하거든요, 주관식. 아, 왜냐하면 네. 엄마들이 다 따지세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전화하신다니까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99.2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어디서 깎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저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여기서 이렇게 깎이고 이렇게 깎이고 이렇게 깎였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너무한다. 예, 그러니까 채점도 보통 근데 스트레스가 쌓인 일이 아닌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길러진 아이들이 평생 어떻게, 평생이란 말이 우습지만. 아니죠. 평생이죠. 그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그렇죠. 살 거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적어도 그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소설로 극화시켜서, 그러니까 그 이제 한 소설가, 잼마말이라는 소설가인데요. 이제 학교 대신에 수용소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리고, 학교 공부 대신에 요리사가 되는 훈련이라는 식으로 약간 그 내용은 좀 바꿨지만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자기 의미 추구를 하고 있을지 그 내용을 우리 주희 네. 아나운서께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이제 더 이상은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다. 핀센트 여사의 말에 의하면 나는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 배웠고 조만간 귀중한 인재로 지정될 것이라고 한다. 귀중한 인재 안나. 나는 이것이 잉여인간보다 훨씬 더 좋다. 내가 귀중한 인재로 지정되는 까닭은 나의 학습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나는 최우수 수준으로 50가지 요리를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우수한 기준으로 40가지 요리를 더 할 수 있다. 나에 대한 마지막 평가 자료에 의하면 나는 고기 요리만큼 생선 요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훌륭한 재봉사요, 조만간 아주 충실한 갓 도우미가 될 것이라고 한다. 세세한 부분을 조금 더 조심하고 고친다면 다음번에는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그 말은 6개월 뒤 내가 그레인지 수용소를 떠날 때에는 좀 더 훌륭한 집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여기서 뭐 저희가 국어 시험 시간 아니지만 집은 왠지 대기업일 것 같고 그렇죠. 수용소는 학교고 요리는 이제 우리로 치면 공부인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정말 50까지는 정말 뛰어나게 하고 40까지는 중간 수준으로 할 수 있고 근데 난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하고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저 잘하다 보면 나는 나중엔 더 훌륭한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테스트 받는 아이들인 거죠. 아 슬프다. 정말 끊임없이 내달린 아이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 아이들은요. 제가 여태 도구적 이성이란 말 썼는데요. 도구적 이성은 아마 인간이 이 땅에 있어온 이래 가장 잘 발달된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 도구적 이성이란 건 뭔가 하면요. 인간 이성 중에서 말 그대로 도구화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나는 50가지 요리를 하고 뭐 40가지를 할 수 있고 이걸 뭐 문제를 풀 수 있고 뭐 수학을 할 수 있고 이런 그 지식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도구화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성은 정말 대단히 발달된 아이들입니다. 토씨까지 외우거든요. 예. 예. 제가 어저께 기사로 봤는데 서울대에서 2년 동안 A+를 받은 그 학생들 150명을 대상으로 이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이제 알아본 저도 거예요. 봤어요. 예, 보셨군요. 네, 네. 저도 놀라운 결과 아니에요? 네. 정말 교수의 말을 토씨까지 다 외운 학생들이 A+를 간추려서 안 쓴대요. 전체를 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추려서 저희가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한 것만 이렇게 쓰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토시 하나까지 다. 그런 친구들 A+이에요? 네. 근데요. 그렇게 교수님이 하신 거를 외워서 쓰는 게 대학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게 좀 우습네요. 거기에 본인들의 생각이나 어떤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제도로 가게 되면 또 할 말이 많이 네. 있습니다만은 엄마들이 전화를 거시고 여러 가지 기준상 결국은 왜 획일화된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 입장에서라면 나는 이런 걸 가르쳤고 얘들이 이만큼 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못해서 못했습니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보다 이 친구가 더 잘 완벽하게 아까 세심하게 고친다면 이런 것도 더 이상은 말썽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네,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의성은 없고
외국에 있는 대학 이제 다니는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에 방영된 방송을 보면 한숨 나온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창의성이 전혀 없고 그냥 외운 대로만 쓰니까 이게 과연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 도움이 과연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고 또 너무 똑똑한 아이들인데 한 가지 걱정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지금 여지껏 쭉 개발해온 이성은 인간의 그 판단 능력인 거잖아요. 이성이랑 되게 수동적이고요. 비주체적이에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시키는 대로는 잘하지만 뭔가를 갑자기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 예. 네, 저만 말할까 봐. 제 중학교 때 제가 국영수가 독이한, 네, 은미체가 독이한 했잖아요. 12과목 과외를 받으면서 시험을 굉장히 잘해서 그때까지 고1 때까지 엄친녀였어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공부할 줄도 모르는데 성적은 잘 나오고 엄마는 기쁠 수 있지만 저는 또 마음에서 외롭고 괴로운 게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학창 시절이 그렇게 즐겁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떠드는 거는 물론 즐겁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동적, 비주체적 완전 저를 제 어린 시절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15%, 18%에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더 빨리 달면. 그럼 여기가 안정적일까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여기가 안정적이면 물론 이 뒤 친구들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더라도 요만큼은 그 성공하는 거잖아요. 여기 네. 올려놨다고 보자면. 근데 문제는요. 제가 또 이것도 기사로 읽은 건데 이번에 어떤 대기업에서 네.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구조조정 대상에 20대가 대거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 중에는 입사한 지 1년, 그러니까 올해 입사한 친구들을 이제 올해, 그러니까 한 1년, 만 12개월이 안 됐는데 벌써 결정한 거잖아요. 이 친구는 데리고 가지 않아야 될 것 같다라는 식의. 근데 그렇게 그 제가 지난 강의에서 버려지는 네. 테스트 결과 버려지는 게 1년 안에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정말 나노 단위로 자기를 깎았는데. 근데 저는 그 제목이 너무 기분 나쁜 게 희망퇴직이더라고요. 네. 맞아. 그게 곧 정리해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는 희망퇴직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권고 내지는 이제 강제적인 기분 나쁜 부분이 희망을 그런 데다 쓰다니. 맞아. 열심히 뽑았으면 좀 이렇게 인재를 그 회사에서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지 버리는 게 다가 아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안정감이 없어지게 그쵸.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렇게 달려봤자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여기 진입하지 못한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아예 달리기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달려도 힘들거니와 보니까 달려서 저희가 안정적이면 좋겠는데 안정적이지도 않구나. 1년 쓰고 벌어질 거라 뭐가 그렇게 많이 달리냐. 그래서 또 이 아래 군단, 그러니까 군단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의 경우에 아예 득도를 해버렸어요. 어떤 득도, 여기는 수도자급으로 공부를 하고. 아유, 다. 예, 다 도사예요. 도사네요. 다 도사예요. 여긴 득도를 했는데 어떤 득도인가 하면 그 득도의 내용을 제가 이제 극화시켜서 메소드급 연기의 달인. 메소드 우리 배우님께 한번 넘겨봤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어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요. 열심히 기말고사 준비를 하다가 셋이서 나눈 예, 대화입니다. 누군지도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확 와닿죠? 누군지. 네. 네, 세 명의 고1 남학생들의 대화입니다. 야, 이렇게 공부하면 죽을 것 같아. 야, 죽을 만큼 공부해도 죽지는 않는데. 누가 그래? 우리 엄마가. 야, 그래도 죽을 만큼 공부해서 대학 가고 거기서 죽을 만큼 공부해서 대기업 가면 거기서 죽을 만큼 일하다가 과로사나 할 수 있을걸? 요즘 40대 과로사가 장난 아니래. 응, 정말. 그럼 이거 문제인데. 아, 과로사냐? 아사냐? 아사가 뭔데? 에이, 취직 못하면 돈 못 버니까 그거 아사 아니냐고. 에이, 그럼 난 치킨집 할래. 너희 나중에 치킨 시키면 내가 간다. 나도 결심해서. 닭은 내가 튀길게. 그럼 난 뭐하냐? 그래, 카운터는 내가 본다. 그래. 응. 넌 움직이는 거 싫어하니까 매장을 지켜라.
그래 지켜라. 네. 와. 정말. 아.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죠. 그러게요. 예.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언젠가 이제 이불 공주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예 포기하고 이불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 너희들 그냥 자라. 이제 아예 그냥 마음 편하게 자라. 이불 싸 가지고 가잖아요. 이불을 싸 가지고 가고 이렇게 폭신폭신한 왜 담요 되게. 왜냐면 그냥 득도한 거예요. 그냥 굳이 막 이해해 보려고 애쓰고 이럴 필요 없으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스스로 사실 일본에서 먼저 나왔어요. 일본이 아무리 저희보다 한 세대 정도 근대가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도 빨리 겪는데, 근데 거기는 사토리 세대라고 부르죠. 이 사토리가 그게 말 그대로 선불교에서 득도거든요. 옛날에 달마 대사가 8년 9년을 면벽을 하고 계속 이렇게 있는데 졸리니까 이렇게 뭐 눈꺼풀을 뭐 뜯었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눈이 커졌다는 예,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 그렇게 면벽 훈련하면서 돌을 닦는 이걸 득도. 그래서 이제 선불교에서 도의 경지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득도들을 한 거예요. 그냥 어차피 올라가도 야 1년 있으면 버려진다더라. 그냥 우리는 행복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그냥 오늘. 그래서 이제 친구들 중에는 아예 정규직으로 진입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 벌고 돈 모이면 예, 예. 똑 쓰고. 그 오히려 젊은이들 경우에는 이제 막 여행도 다니잖아요. 해외여행도 다니고 막 비싼 커피도 먹고. 그래서 어른들은 그러세요. 아니 말이야 모으질 않고 저것들 말이야 애들이 어려 지들이 정규직도 되고 좀 올라간 다음에 뭐 집도 사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요만큼 모였다고 그걸 다 쓰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 친구들이 볼 때는요 미래가 없는 희망이 맞아.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뭐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좀 모였으면 이거 쓰는 거예요. 네, 그냥 아 오늘 즐겁게 살겠어. 이런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그 친구들이 근 80% 정도의 젊은 층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진짜 밑에 있어도 그렇고 득도하에도 그렇고 엄친하러 가도 그렇고 행복하지 않은 거는 희망이 없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희망을 이 득도 세대로부터 발견해요. 이거는 굳이 뭐 저희 아이가 여기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아들아 미안하다 밝혔다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운 게요 나노 단위로 자기를 갈고 닦은 친구들은요 버려졌을 때 뭔가 다른 희망을 가질 자기 안에 자산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획일화된 경쟁 속에서 계속 너무 자기도 버려왔거든요. 내가 잘하는 거 이것도 버려왔고 필요 없는 것들. 왜냐하면 외부에서 이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불필요한 거야. 버려. 관심 갖지 마. 하지 마. 그건 잉여짓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기를 계속 깎아오면서 요만하게 깎았는데 그 상태로 버려지니까 더 이상 자원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사람이 뭐 조각도 마찬가지잖아요. 엉성하더라도 이만큼 뭐가 있어야지 그걸로 뭐 이것도 깎아보고 저것도 그쵸. 깎아보는데 아주 막 세밀하게 다 깎였거든요. 또 나머지가 없어요. 근데 버려지면 맞아요. 이 친구들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진짜 경주마처럼 이렇게 앞만 보고 옆에 안 보고 탄눈 안 팔고 쫙 다가갔는데 어느 날 이게 딱 벗겨졌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렇죠. 제대로 일어서질 못하고 주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친구들이 부메랑 키즈들이 돼요. 부메랑 키즈가 뭔가 하면 사회학적 용어인데요. 전문 엄마들이 잘 키워가지고 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름을 날리거라고 슉 부메랑을 던졌거든요. 네. 부메랑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오잖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주체성이 없어서. 회사에서 버려주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집으로. 갈 데가 없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늘 엄마가 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전화하는 건가? 엄마가 다 회사에다? 우리 회사에 왜요? 요즘에 보면은요 대학에 제 친구가 근무하는데 대학에 전화 오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많대요. 교수님한테 직접 하신다고 그러시지만 뭐 도서관에 에어컨이 안 시원해서 애가 공부를 못하네 뭐 실시간 모니터링이네요. 그래서 제 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그 학생 직접 오라 그러라고 그리고 전화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군대도 그렇대요. 그리고 회사에도 사실 그 제 친구네 회사지만
그 직원의 어머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왜 우리 아들을 그렇게 대우하냐고 따지기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혔다는데. 아니 회식 음식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어머니도 와. 우리의 매운 거 못 먹는데 왜 그런 거 먹었냐고 그런 엄마도 있고. 어떡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회사 다니면 글쎄 뭐 상사는 힘들어도 뭐 본인은 행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버려졌을 때. 왜냐면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어울린다거나 어떤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을 한다거나 하기 어렵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막 계속해서 정리해고되는 구조 속에서는 빠르게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친구들이 나가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단 말이죠. 예. 왜냐면 계속 누군가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라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도구적 이성은 뛰어나요. 근데 전혀 다른 상황, 즉 해고당했다거나 내가 실패했다거나 넘어졌다거나 했을 때 차라리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은 이 아랫세대고요. 네. 그러니까 세대라기 아랫그룹 친구들이고 한 번도 안 넘어져 본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그런 일을 당하면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실패해서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것도 배우는데 맞아요. 사실 엄마들이 염치나로 키우기 위해서는 애가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쵸. 옆에 있기 때문에 넘어져 본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죠. 미국에는 그 잔디 깎기 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잔디 깎아주는 것처럼 앞에서 애가 걸어갈 때 쫙 깎아주면서 갈때 애가 안 걸려 넘어지게. 근데 그렇게 해서 기르면 돌을 만났을 때 말 그대로 이걸 피해가야 되는지 넘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불쌍해서 아이들이 한 번은 시험 문제를 다 쓰게 하고 맨 마지막 문제 이런 문제를 냈었어요. 학생이 가장 잘 아는, 그러니까 알아서 공부했는데 안 나온 문제 하나를 스스로 내보고 거기에 스스로 답해보세요. 네, 점수는 3점입니다. 정말 앞에 주옥같이 정말 잘 쓴 애들, 거의 만점에 가깝게 쓴 애들이 빈칸으로 낸 애들이 5명을 얘기해줘요. 그냥 사실 아무거나 써도 제가 점수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돌을 만난 거죠. 내가 문제를 낼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배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상황에서 판단이 딱 정지가 되면서 아니 이걸 왜 하다못해 공부 하나도 안 했던 애들 이 친구들은 정말 별의별 재미있는 걸 많이 썼는데 백소영 선생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런 문제도 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발한 문제들 별의별 정말 재미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정말 만점에 가깝게 쓴 친구들이 백지로 냈더라고요. 거기. 진짜 시사하는 바가 있는 이게 도구적 이성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아이들을 저희가 길러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의심이 드는 게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수행평가라든가 그런 거 어떤 거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뭐 고등학교 때 뭐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있다든지 대학 가서도 뭐 자기들끼리 뭐 만드는 게 있다든지 창의적으로. 근데 왜 사회에만 딱 나가면 그렇게 막히는지. 근데 심지어 그 창의 대회도요. 그쵸, 그것도 학원에서 하고 뭐 선생님들이 알려준다면서요. 엄마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학원 선생님이 다 해주는 거래요. 그게 본인의 창의성이 아니래요. 네. 이게 문제가. 네. 그리고 이제 미술 대회에 이제 그 입상한 그림들을 제가 봤는데요. 너무 웃기는 게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 터치해주는 거. 아니 초등학생이 너무 정교한 터치를 해서.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사실 제가 반성해야 되는 게 인문대고 저 인문대에서 수행평가, 그러니까 평가는 말 그대로 얼마나 잘 이해해서 글로 표현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제도를 바꿀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는데 제가 한 번은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 이렇게 너무 한 줄로 평가하지 말고 시사, 그러니까 애들이 왜냐면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그게 걸러진 거잖아요. 즉, 체에 안 걸러졌다는 얘기는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동그랑, 아니, 나노단이 동그랑이만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걸러온 건데 어떤 애는 별 모양이고, 그렇잖아요. 어떤 애는 뭐, 그쵸. 달 모양이고,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체에 남은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못하는 애들은 아닌 거잖아요. 원석이죠. 원석이죠. 아까운 원석이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평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이제 음대 미대 체육대학교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확실히 이제 글쓰기를 해보면 글쓰기 훈련한 단대보다는 아무래도 표현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학기는 제가 그쪽 단대길래 일부러 평가를 바꿔봤어요.
그래서 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하게 내면은 이제 평가를 못하지만 너희들의 전공을 잘 살려서 내가 강의했던 강의 내용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를 선택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표현해봐라. 너희들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물론 이제 또 전화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더라. 그거 너무 주관적인 평가 아니신가? 이럴 수도 있는데 정말 너무 창의적인 게 많았던 게요. 뭐 어떤 아이는 그 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그 이제 그 심정을 담은 노래를 선곡을 해서 음대 친구인데 음원을 만들어서 이제 제출했는데 제가 듣다가 너무 재밌었던 게 이삭 부분하고 이제 아브라함 부분이 있더라고요, 노래에. 근데 아브라함 부분에서 아버지가 노래를 진짜 부르시는 거예요. 어머,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 진짜? 그래서 막 거기도 삼지. 아버지인지 모르겠지. 그런 것도 너무 웃겼고, 뭐, 이렇게 뭐지, 무용으로 표현해서 동영상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막 이런데 그건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미술로 표현한 아이들 거를 제가 한 네 점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라고. 정말요? 네, 제가 하나씩 들고 네. 잠깐씩만 감상해 주세요. 역시 음악 미술하는 친구들이 그렇죠. 창의성이 네. 살아있어요. 네. 이거 하나씩만 볼까요? 이게 네. 이집트 왜 탈출할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석고로 떠서 네. 표현을 했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아, 집에 이야. 걸고 싶네요. 그러게요. 근데 저거는 그게 바로 그 여호와 이레, 즉 이삭 대신에 바쳤던 양의 형상인데 예수님하고도 이미지가 겹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자기가 형상화한 그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유주 씨가 들고 있는 거는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헤맬 때 음식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이렇게 만나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수진 씨가 들고 있는 거 하나씩 펴주세요. 천천히. 어머, 그게 제목이 하나님의 Kingdom of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자기가 감명받은 비유 네 개를 저렇게 입체로 만들어서 뭐 이른 양의 비유, 뭐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런 식으로 만들었네요. 만들었는데 제가 정말 아이들을 응시하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늘 아, 얘들 막 또 안 쓰겠지? 두 줄 쓰고 말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이 바뀐 게 평가 방법이 달라지니까 애들이 이렇게 너무 신나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물론 이 친구들은 전공생이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친구들이 왜 괜히 득도했겠어요? 그쵸. 같은 방법으로 같은 구멍을 빠져나가라고 하니까 사실은 못 하겠으니까 그런 건데 별 모양이 내한테 맞아요. 별을 만들어봐. 달 모양인 아이한테 달을 만들어봐. 너가 만들 수 있는 별을 만들렴. 네가 만들 수 있는 달을 만들렴. 지난번에 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늘 저희가 그 기다려주고 하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깎아주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자 이게 테스트의 기준이니까 이대로 깎아. 너를 깎아.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너희가 마음껏 너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봐. 이런 식으로 표현의 방법을 이렇게 열어줬을 때 얘네들이 발전시킬 수 있는 이성은요. 소위 말해서 제가 일부러 영어로 썼어요. 외우시기 약간 너무 오늘 글씨가 많아서 이걸 reflexive rationality라고 되어 있는데 성찰적 이성이란 뜻이에요. 즉 이게 이제 C가 아니라 X라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아시는 단어 reflective 뭐 이런 reflexive예요. 그러니까 성찰적 이성인데 뭔가 하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걸 할까,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얼마만큼 할까, 하지 말까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게 하는 판단 능력을 의미해요. 그리고 많은 사회학자들,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를요, 후기 근대사회,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지금 후기 근대 사회거든요. 후기 근대 사회에는요, 바로 이런 성찰적 이성을 기른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들 얘기해요. 아, 그래요. 근데 저걸 들으면서 드는 생각, 저거는 어느 학원에서 길러줄 수 있는가? 저거 어떻게 키워야지? 어떻게 키워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주의 마음으로 발전해야 되는 그 필연성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저건 학원에서 못 길러주거든요. 그 길른다는 학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 성찰적 있어요. 그래서 봐, 우리는 성찰적 이성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진짜일까? 아, 저도 길을 수 있을까? 전 제가 선언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갑자기 제가 예, 욕심을 내고 저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으나 왜냐하면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이거는요 실패해보고 스스로 자기가 넘어져 보는 아이만이 그쵸.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서. 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걸 쭉 해버리면 이런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요 스스로 만들어 온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성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어느 학원에서도 길러줄 수 없습니다. 이거 길러준다는 학원이 있으면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에요. 거기다 돈 쓰지 마세요. 제가 여러 학원 문 닫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돈 쓰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을 심심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재촉했고 애들한테 빈 여분을 안 줬기 때문에 여지를 안 줬잖아요. 옛날에요. 그 왜 뭐죠? 많은 아이들은요. 그 왜 엄마가 그 섬 그늘에 불 따러 가시면요. 아기는 혼자서 누워서 천장 보고 예, 저희도 천장 보고 엄마 언제 오나 해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막 아, 저거 자장가 소리인가? 막 이래가면서 뒹굴뒹굴 이제 그러다가 막 빈 그 데도 보고 막 이렇게 걸려 있는 빨래줄도 보고 이렇게 심심하게 이것저것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보고 장난감도 그래요. 요즘에 왜 토마스 안 붙어 빨리 붙여 이거 남들이 다 만들어준 거 붙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심심하고 장난감도 없으면 뭘 해도 만들 거 아니에요 애들은? 애들은 놀게 돼 있거든요. 네. 오 그렇다. 네. 근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심심하게 둘 시간도 없고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문제가 아이가 아파하는 거를 옆에서 보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대신해주고 그래서 넘어질까 봐 그래서 잔디 깎아주고 맞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엄마들이 좀 마음을 단디 먹으셔야 돼요. 엄마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가 빨리 4G 맘 즉 네 번째 제너레이션 엄마가 돼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저희는 잘한다고 한 건데 안 되거든요. 기껏 올려놨는데 돌아와요. 요즘에 심지어 죄송합니다. 4, 50대 아이들 엄친아 중에서도 돌아오는 엄친아들 꽤 있습니다. 그러면 7, 80대 엄마들이 네, 7, 80대 엄마들이 쌓아놔야 돼요. 공포다 진짜. 그러니까 평생 엄마가 다 책임을 지는데 이 엄마들의 안타까움은 내가 더 오래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찰적 이성을 길러주고 나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통전적이라고 생각해요. 통전적이란 말이 좀 뭐 자주 안 쓰는 말입니다만 말 그대로 곡물도 통곡이 좋은 거잖아요. 너무 깎아 넣으면 그거 영양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통곡밀이 좋은 것처럼 인간도 홀리스틱, 통전적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세 개 그렸습니다만은 하나가 바로 주체적인 주체성을 길러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관계성. 우리 쭉 늘 관계 얘기했었잖아요. 관계성 길러주셔야 되고 또 하나가 전 창조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조하고 관계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아이로 길러내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의 단계 단계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문제마다 만나는 사건마다 그걸 해결해내고 관계 안에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쭉 성장하는 그런 아이들로 길러내시려면 너무 자꾸 어렸을 때부터 테스트 하시면서 나노 단위로 깎으라고 하시는 건요. 그거는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거죠. 네. 그리고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대로 어떻게 키워낼까를 고민하는 엄마가 돼봐야겠다 이런 목표의식이 생기는데 도와주실 거죠, 교수님? 그렇죠. 네.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도움을 네. 향하여 전진해 네. 가야 되겠죠? 네.
자, 다음 강의 그러면 잠깐 안내를 좀 해주시고 오늘 예, 마무리할까요? 그래서 사실 8강에서는 이제 바로 4G, 즉 4th generation 마음을 하고 싶었으나 기왕에 이렇게 겁을 좀 들이든 김에 네. 겁을 한 번쯤 더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왜냐하면 이런 얘기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서 심심하게 저도 괜찮아? 그냥 둬도 될까? 하고 막 다들 약간 겁먹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한 번쯤 더 겁을 들이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어떤 자기 파괴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제가 관계성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관계를 열망하지만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모르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 그 사회 환경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요즘 아이들의 사랑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와, 오늘 들으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왜 아파하고 왜 힘들어하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그러면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다닥 간다. 너무 빨리. 근데 이거 에이플 주신 거예요? 에이플 줬죠. 와, 진짜. 네 개다 에이플이에요.